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. 내 짐 좀 챙겨줄래? 설아, 내가 진짜 하루 실수한 거야. 정말 어쩌다가 실수로. 실수 아니잖아. 하루 아니잖아.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잖아. 걔한테 오는 전화불빛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은 발밑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.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다녀오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? 그건 정말 사고가 났었고, 취해서 벤치에서 잔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였지. 외면할 수 없었지? 주만아, 그냥 네가 내 손 놓은 거야. 야, 소라, 제발. 제발. 네가 잠깐 내 손 놓고 가도 난 언제까지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이제 안 그러고 싶어.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거든? 근데 그냥 바람은 바람이잖아. 그건 OX의 문제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밀어냈어. 아, 너 왜 그래? 너 이런 애 아니잖아. 너 너 왜 독하게 그래? 너 지금 화나서 일부러 그런 거잖아. 우리 만나는 6년 동안 나 너한테 홧김이라도 한 번도 헤어지자 말한 적 없어. 난 너한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. 후회는 네 몫이야. 내 짐 밖에 내놔줘. 오늘부터 1일 축하한다고. 응? 백설이 자유독립 1일. 빨리 와서 촛불 풀어. 아, 얼른 후 해. 시원하게 후 하고 다 털어버리고. 그냥 하지 말지. 이런 거 하지 말지. 어? 나 촛불 못 불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말지. 설아, 준만이가 준만이가 진짜 준만이가 어떻게 너한테. 준만이가 울었어. 준만이가 막 울었어. 너 왜 그랬냐? 너 흔들릴 놈 아니잖아. 너 설이 까무러치게 좋아하잖아. 아이, 자작을 하고 있어. 서리를 왜 울려, 새끼야.